건강과학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건강할 때 챙기세요. 건강한 과학, 건강과학. 면역계, 우리 몸의 3중 방어선.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아주 영리한 바이러스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전문 용어의 홍수 속에도 둘러싸여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달구는 코로나 소식에는 뜻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난무하는데요. RNA 바이러스나 레트로 바이러스는 그래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사이토카인 폭풍 등은 영 생소하고 치료제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중화항체, 단일클론 항체 등은 근육모호 항체 비슷한 거려니 합니다. 요즘은 백신 소식에 약독화 생백신, 불활성화 백신, mRNA 백신 등을 접하면서 종류야 어쨌든 빨리 안전한 백신을 맞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담고 있는 공통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야 아, 군대가 있었지? 하면서 그 존재를 실감합니다. 적의 규모와 무기 등을 전하는 소식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유한 병력과 무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코로나 시대란 다름 아닌 인간과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적과 아군의 병력과 무기에 대한 소식을 전문 용어로 듣고 있는 겁니다. 평화 시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몸의 군대, 면역계라는 이름의 방어체계에 관심을 갖고 아!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하고 감탄하기도 하는 거죠. 바이러스에 맞서 우리 몸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백혈구입니다. 공처럼 동그랗게 생긴 하얀 피라는 뜻이죠. 백혈구는 정말 군대와 비슷해서 군대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특공대 등 다양한 종류의 병력이 존재하듯이 백혈구도 어떤 하나를 직징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병력을 망라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모두 동그랗게 생겨서 끝에 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우리 몸의 여러 기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백혈구들이 전쟁터로 쏟아져 나옵니다. 백혈구들이 머무는 기지에는 골수, 림프절, 비장, 흉선 등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골수가 중요한데 백혈구뿐 아니라 적혈구, 혈소판 등 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뼛속의 골수에는 조혈모세포라는 게 있는데 조혈줄기세포라고도 불리며 말 그대로 피를 만드는 엄마세포입니다. 그래서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뼈대일 뿐 아니라 생명의 정수인 혈액을 생산하는 몸속의 가장 중요한 공장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혈구들을 기지에서 전쟁터까지 실어나르는 고속도로가 바로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라고 하면 여러분은 혈관을 생각하겠지만 면역계를 얘기할 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바로 림프관입니다. 혈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 림프관은 주로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를 나르고 찌꺼기와 노폐물 따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전용 군사도로와도 같습니다. 림프관 속을 흐르는 액체가 림프액인데 적혈구가 빠진 혈액쯤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노란색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 개의 림프관이 만나는 교차로에 동글동글한 마디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를 림프절이라고 합니다. 림프액이 모여있는 곳으로 림프액 속의 병원체, 이물질, 암세포 등을 포식해 신체를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림프절을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양쪽 귀 아래 목 주변이나 사타구니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 보세요. 아마 여러 개의 작은 알갱이들이 만져질 텐데 이들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임파선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임파선이 바로 림프절을 음차해서 만든 말이고 임파선염은 임파선이 세균에 감염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파선염에 걸리면 이렇게 눈으로도 임파선, 즉 림프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림프절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비장입니다. 순 우리말로는 지라라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는 기관 중 하나일 겁니다. 길이 10cm 정도의 콩팥처럼 생긴 장기로서 지금 한번 왼쪽 갈비뼈 하단이 끝나는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바로 거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 면역 기능을 유지해주고 노쇠한 적혈구를 제거하여 깨끗한 피를 저장해놓은 혈액 은행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틀림없이 이 비장이 아플 때를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 적 없다고요? 식후 바로 운동을 하면 왼쪽 옆구리가 당기는 경우가 있으시죠?
바로 비장이 수축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소아시에는 근육에 돌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비장이 갖고 있던 피를 말 그대로 쥐어 짜내게 되는데 이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비위가 상한다 라는 말을 쓰죠. 이때 비위가 바로 비장과 위장입니다. 비장과 위장이 상했으니 못 먹겠다는 뜻인 거죠. 사실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1차 방어선은 전신을 감싸고 있는 피부입니다. 이 피부는 인간이 만든 어떤 요새보다 완벽해서 웬만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절대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뚫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피부 곳곳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서 뿐입니다. 이러한 구멍은 피부라는 방어벽의 문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리의 생존에는 필수적이지만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성가시기 짝이 없는 틈새입니다. 이를테면 입과 코, 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침입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의 경우 그들은 대부분 코와 입을 통해 잠입합니다. 하지만 침투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 몸에 역시 막강한 2차 방어선인 선천 면역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놈들이 많습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대식세포, NK세포와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포 사이의 조직에서 어슬렁거리다가는 아마 뼈도 추리지 못할 겁니다. 바이러스란 원래가 달랑 유전 정보만을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자신을 증식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침입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세포 내의 공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만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런데 세포막은 피부 못지않게 견고한 방어막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평소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자물쇠로 잠가 놓습니다. 이 자물쇠를 수용체라 부르는데 바이러스에게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다면 결코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숱한 돌연변이 과정을 거쳐 우연히 제대로 된 모양의 열쇠를 갖게 된 바이러스만이 세포에 침투해서 우리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 몸의 3차 방어선이 가동됩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최고의 비밀병기인 B세포와 T세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1968년 프랑스의 과학자 자크 밀러는 B세포 외에도 흉선에서 만들어지는 T세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다른 과학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고 B와 T를 이용해서 불쉣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B세포와 T세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네요. B세포와 T세포야말로 바이러스에게는 bullshit bullet, 그야말로 악몽의 탄환일 텐데 말이죠. 이 둘은 역할 분담을 해서 B세포는 혈액이나 조직에서 어슬렁거리는 병원체를 상대하고 T세포는 세포 내부에 잠입한 침입자를 색출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릅니다. 앞서 말했듯이 B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에 이를 먼저 차단하는 거죠. 하지만 T세포는 이미 세포 속으로 침투한 병원체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인체에 아주 멋진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바이러스를 삼킨 세포는 자신이 감염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흘린 단백질을 자신의 세포 껍질 위에 전시합니다. 이를 T세포가 알아보고 감염된 세포를 통째로 살상합니다. 세포는 자신을 감염시킨 바이러스와 함께 동반자살의 길을 선택한 셈이죠. 암세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으로 인해 변형된 단백질을 세포의 표면에 제시하면 T세포가 달려가 세포를 없앱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환상적인 3중의 방어막을 갖고 있습니다. 1차 방어막은 피부라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2차 방어막은 선천 면역계라 불리는 것으로 많은 백혈구가 동원됩니다. 3차 방어막은 후천 면역계로서 최강의 해결사 B세포와 T세포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병원체를 상대해서 특별 주문 제작한 무기로 이를 격퇴하는데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해서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살상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이러한 막강한 장벽 이전에 0차 방어선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원천 차단하는 것, 바로 위생입니다. 우리는 개인위생과 공중위생만으로도 수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이제는 상식입니다.